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쪽은 오른손을 하셔야겠네요. 그죠? 사진이 잘 나오려면. 네. 자, 앞에 기념 촬영을 먼저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세레모니를 진행하겠습니다. 활짝 웃어 주시고요. 네. 자,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가 엽서를 보내는 행사 둘, 셋. 5월 23일 재단법인 한국 방문회 위원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잠시 기념 촬영을 위해서 포즈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의 시너지가 나면 정말 멋진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 위원장님은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2023년에서 4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K-관광협력단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이번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한국방문회 위원회 이부진 위원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진실로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 문화의 위상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비롯해 해외 동포들이나 외국인을 만나본 국민들께서는 한국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관심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열기가 한국을 찾는 발길로 이어져야 합니다. 독일 총리 배우자께서 한국을 처음 방문하신 지난 일요일 서울 시내의 전통시장이나 사찰 등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시면서 한국 방문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워하셨습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음식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하셨고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 예술, 그리고 한국 전통 건축과 고택 등을 직접 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계인들의 한국 여행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을 찾는 분들이 느낀 감동과 만족이 한국의 브랜드 상품과 서비스 구매로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을 처음 찾는 분들의 설렘을 만족시키고 한국을 이미 찾았던 분들을 또 찾게 하려면 오늘 출범하는 K-관광협력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우리 고유 문화의 맥을 잘 보존해 뿌리를 잃지 않는 것도 매우 가치 있고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국 방문회를 통해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도 한국 방문회 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인이 오고 싶은 가장 오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